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명우와 관련해서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명웅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이명웅 쇼츠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117만, 그리고 이명웅 쇼츠는 13만 2천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요. 이명웅의 쇼츠에 올라온 한 영상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 엄마를 부르면이 이 영상이 화제가 된 이유는 뭘까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명웅 쇼츠에 올라온 엄마를 부르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자, 영상입니다.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지난 3월 12일 날 업로드 했는데요. 무려 102만 4,052회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23일에 오전 11시 현재에 102만의 엄청난 조회수를 올렸는데요. 아주 30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영상이 이렇게 높은 조회수를 올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이명웅의 인기가 이 정도로 높다는 겁니다. 이명웅의 인기와 화제성이 이렇게 높다는 그 인기와 화제성의 바로미터에 그것이 바로 이 조회수입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30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조회수를 올리는 것은 이명웅이 그만큼 인기와 화제성이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영상에 보면은 이명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한번 크게 불러주세요. 불러보세요라고 이렇게 지금 외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자 스태프가 엄마! 그리고 엄마! 이렇게 두번 외칩니다. 그러면서 외침과 함께 웃음바다가 터지는데요. 이런 짧은 영상이에요. 그러자 이명웅이 자,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를 하는 아주 간단한 30초 영상이 지난 3월 12일 영상을 올린 지 얼마입니까? 한두달 정도 됐는데 102만의 조회수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좋아요의 숫자도 5만 2천입니다. 이 좋아요의 수치는 실질적인 이 가수들의 팬덤의 규모를 볼수 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영상이 올라가서 조회수가 5만이어도 엄청난 건데, 좋아요의 숫자도 5만 2천을 찍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명웅의 인기의 바로미터다. 인기의 정도를 볼수 있는 수치다. 조회수 102만. 좋아요 5만 2천. 이게 이명웅의 쇼츠라고 하는 영상에 나타난 수치인데요. 이게 바로 이명웅의 인기와 화제성의 자, 바로미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지금 근한달 동안 117만으로 늘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거는 TV조선이 사랑의 콜센터나 뽕숭아학당의 영상을 지금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영상이 노래 영상이 나오지 않아서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에 노래 내 마음 별과 같이라고 하는 자, 노래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에 이게 23분 전 자, 이렇게 롤링스톤 코리아의 창간호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는 이런 영상이 하나 올라온 것 빼놓고는 3주 동안에 노래 영상이 전혀 올라오지 않아서 구독자 수가 이렇게 117만으로 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유튜브, 이명웅 유튜브 채널의 현상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게 자, 이명웅 쇼츠에 올라온 엄마를 부르면 이라고 하는 쇼츠. 짧은 30초밖에 되지 않는 영상인데 이렇게 높은 조회수를 올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명웅이 인기가 있다, 인기가 높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짧지만 이명웅과 관련해서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